안녕하세요. 토익은 이렇게 나온다의 김보경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이 어떠신가요? 토익 공부할 준비 되셨나요? 자, 오늘 5강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오늘 5강에서는 한정사와 수량사 일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한정사, 수량사 일치가 뭐냐면 일단 한정사는 명사를 한정하는 말을 이야기를 해요. 명사를 한정하는 말. 자, 거기에는 어떤 것들이 이 한정사라는 거에 들어가 있냐면 정관사 더하고 부정관사 언하 언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시형용사 이것 저것 이것들 저것들 이런 것들이 지시형용사가 한정사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그냥 책하면은 막연한 책이 될 수 있지만 이 책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이 책이라는 것이 구체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시형용사도 한정사 범위에 들어가고요. 소유격 대명사 my, your, her, his, its, our, their 이라는 소유격 대명사도 한정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수량사도 한정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데요. 수량, 수나 양을 나타내는 단어들 all, most, some, any, a few, many, a little, much, neither, either 이런 단어들이 한정사 범위에 들어가게 되죠. 자, the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쓰는 말입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지칭할 때. 어하고 어는 임의의 하나, 아무거나 하나를 말할 때 쓰는데요. I bought a shirt 하면 나는 셔츠 하나를 샀다. I bought a shirt. 자, 이때 임의의 셔츠 하나를 샀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어나 언이 하나라는 뜻이 있어요. 그냥 하나, one의 의미가 있어요. one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I have a one. 하나, I have a one. 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one이라는 의미가 있고 어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 Mr. Kim은 고유명사인데 어떻게 이 고유명사 앞에 어를 쓸 수가 있지? 이때 어는 하나란 뜻이 아니라 어떤 김씨라는 사람이 너한테 전화했다. 그래서 어떤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뭐뭐 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Once a month 하면은 이때 어는 for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한 달마다 once 한 번. 그래서 뭐뭐 마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자, 소유격 대명사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수량사, 수량사는 이게 종류가 수나 양을 나타낼 말인데 단수 명사만 수식하는 수량사가 있고요. each, every, one, either, neither 같은. 그 다음에 복수 명사만 수식하는 수량사가 있어요. many, a few, several, a couple of, a number of, a range of, 일련의 이란 뜻이고요. a variety of, 다양한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불가사 명사만 수식하는 거 있는데요. 불가산이 뭐예요? 불가만가? 아니죠. 불가산, 셀 수 없는 명사, 그런 명사를 수식하는 건데요. Much, a little, a great dea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복수하고 불가산 모두 수식하는 것들이 있어요. All, most, some, any, a little, lots of, 그리고 a plenty of, 많은, an array of도 많은 이라는 표현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복수나 불가사를 수식할 수 있는 단어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정사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턴 넘버 1입니다. 한정사에서 한번 첫 번째 패턴 살펴볼게요. Once a month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Once a month가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한 달에 한 번이란 표현이죠? 시험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JK Club? Board members가 이사회, 위원들은, 임원들은 및 만난다, 그 다음에 a month, 한 달에 한 번 만난다란 뜻이에요. 한 달에 한 번. So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에서 once가 정답이 되는데요. To screen applicants, applicants 하면 지원자들을 screen 하면 선별하다. 지원자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자들? 관계사 후절에 수식받고 있죠. Who apply to be members of the club. 클럽의 멤버가 되기로 지원한 그런 applicants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번 만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each는 왜 안 되죠? each도 단수명사를 수식하고 each 단수명사 수식합니다. 각각이란 뜻인데요. 얘는 지금 이게 어자가 있죠. 어자가 있기 때문에 어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 달 각각이라는 의미인데요. 한 달에 각각이라는 뜻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이라는 뜻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의미가 맞지를 않고요. 이거 이치가 단수명사 수식하고 또는 단독으로 명사로 이치 쓸 수 있지만 이 자리에 들어가면은 단수 뒤에 이치라는 게 이게 단수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명사구가 또 나오는 거죠. 명사구가 또 나오면서 연결이 안 됩니다. 의미도 안 맞고요. Every는 명사로 못 써요. Every는 꼭
형용사로 써야 돼요. Every는. Every는 꼭 형용사로서 단수명사 수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석은 모든 뭐라고 되는데요. 얘가 어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every month 하면은 매달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어자가 있기 때문에 안 돼. 명사 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형용사예요. 형용사가 명사 수식하지 명사 구를 수식하진 않잖아요. 어자 때문에 안 돼요. 만약에 어자가 없으면 이거는 every가 정답이겠죠. every month 매달 만납니다. 그래서 어자가 없으면 every가 정답이 되겠지만 어자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인 every는 쓸 수가 없고요. once a month는 한 달에 한 번이란 뜻이고 정답이고요. one은 한 번이란 뜻이 아니죠. 그냥 하나란 뜻이죠. 그래서 정답은 C번이 됩니다. 자, most of the employees라는 요 패턴인데요. 이게 우리가 most employees 대부분의 직원들 이렇게 하나 쓸 수가 있고요. 대부분의 직원들. 그 다음에 요거를 of를 넣어서 쓸 수 있어요. of. of는 뭐뭐 중에라는 의미예요. 뭐뭐 중에. 그러면은 그 직원들 중 대부분. 우리가 1번이나 2번이나 똑같이 그냥 대부분의 직원들이라고 해석은 할 수 있지만 1번은 대상이 막연한 직원이에요. 그냥 대부분의 직원들. 2번은 그 직원들 중 대부분이 되니까 여기서는 대상이 구체적인 대상이에요.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뭐 똑같이 대부분의 직원들하고 쓰긴 하지만. 그래서 1번처럼 쓸 수 있고 2번처럼 쓸 수 있는데 이게 대상이 구체적일 때 그 직원들에서 대상이 구체적일 때는 of를 써서 most of the employees 이런 패턴으로 써주게 되는 거예요. 1번은 막연한 대상, 그냥 대부분의 직원들, 2번은 그 직원들, 구체적인 대상에서 그 직원들 중 대부분이에서 대상이 구체적일 때 most of the employees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처럼 쓰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of하고 돈은 더는 꼭 짝으로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 the를 쓰면 꼭 of를 써야 되고 뭐뭐 중요하면은 뒤에는 꼭 구체적인 그룹으로 더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the employees 직원들 do not have a relevant qualification. 관련 있는 직원 자격이 없습니다. 그 직원들은 관련 있는 자격과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they do not even, 심지어 have any stakes 하면 지분, 투자 지분이에요. 투자 지분도 뭐 원래 말뚝이란 뜻도 있고요. 투자 지분도, STBL에는 투자 지분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다가 어떤 말을 써줘야 될까를 볼 때 여기서 most of the employees, 이게 조금 아까 봤던 거죠? most of the employees 정답 되네요. 자, B번은 아까 제가 of하고 더는 꼭 같이 가라 그랬죠? 그 직원들에서 직원이 구체적이면 그들 중 해서 이거 of가 꼭 있어야 되는 거고요. 여기는 of가 꼭 있어야 되고 아니면 of를 넣지 여기 더자가 있기 때문에 of는 꼭 있어야 되고요. of는 꼭 있어야 되고 여기 더자는 앞에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냥 most만 쓰는 거는 여기 더자가 있기 때문에 안 된 거죠. the most of the 앞에다가 더자가 있어서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이 돼요. most employees 아니면 most of the employees 둘 중에 하나만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더 대신에 다른 한정사 올 수도 있습니다. 정답은 A번. 자, 이번에는 all the employees인데요. 아까 거랑 뭔가 같은 거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른지 아시겠어요? 뭐가 다릅니까? 1번, 2번 아까 설명했던 거예요. 여기에 하나가 더 있어요. 수량사 앞에 나오는 이 수량사가 all이나 almost all이나 both나 half나 double이 나올 때는 요 3번이 하나가 추가될 수 있어요. 뭐가 다른가요? 여기 of가 생략될 수 있어요. of가 생략될 수 있고요. 요거 시험 문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1번, 2번에 앞에가 all, almost all, both, half, double이면 all the employees 이렇게 of 생략하고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The heads of, 아까랑 패턴이 비슷하죠? The heads of key operational departments, 중요, 그 회사 운영의 부서들의 장들은, 이 마이크로테크라는 회사에 다닐 그 장들은 are on contract, 계약직이다. On contract, 계약직이다. 그러면 여기서 all the heads는 말이 되죠? 아까 of 생략하고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A번 정답이 됩니다. 근데 B번은 of 있어야 되죠? most of the heads, 더가 있으니까 of 있어야 돼요. every, 이런 더자랑 같이 쓸 수 없죠? every는 단수명사 수식해주는 거지 여기 명사 구를 수식해주는 단어는 아니에요. every는 그냥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any도 마찬가지로 of가 일단은 있어야 the has를 같이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of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건 all A번이 정답.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걸 해석으로만 보려고 하면 아니 all이나 most나 뭐 이것도 말이 되고 저것도 말이 되는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이걸 문법으로 그러셔야 합니다. 자, 네 번째 패턴은 the plus 최상급의 형용사인데요. 이 한정사 the는 최상급 형용사랑 잘 쓰이죠? So the plus 최상급 형용사 plus 명사인데요. 이 명사가 최상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구체적인 명사가 되죠. 소녀인데 가장 예쁜 소녀야. 그러면 그냥 소녀일 때는 막연한 소녀지만 가장 예쁜 소녀하면은 우리 반에서 가장 예쁜 소녀하면은 구체적인 명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앞에 이 명사가 구체화가 되기 때문에 더를 같이 쓰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뭐 pretty, 그냥 a pretty girl 이거였지만 여기가 most pretty 또는 prettiest죠. 끝에가 y로 끝나는 거 prettiest girl이 되면서 이거는 구체적인 명사가 되니까 더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the prettiest girl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때요. 그냥 형용사 뒤에 명용사는 그냥 형용사 뒤에 명사는 생략이 안 되죠. 이거 생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최상급 형용사 뒤에 명사는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한 그 정관사 더는 최상급 형용사 수식을 받는 명사와 함께 갈 수 있고요. 뒤에는 명사 생략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Daniel Park wants to see the report. Daniel Park는 wants to see the report. 보고서를 보기를 원한다. 어떤 보고서? 명사 뒤에 절이 나오면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는 형용사절, 관계사절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어떤 보고서냐면 평가한. 뭐뭐를 평가한? 이거 무슨 자리인가요? Assess 뒤에 이거 목적어 자리죠. 목적어는 품사가 뭐가 와야 돼요? 명사 와야 되죠? 명사. 이거 명사 자리네요. 자,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를 고르셔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ness가 있는 a번이 정답이죠. 효과란 뜻이에요. 또는 효과적임. 그러면은 그 효과를 평가하는 보고서 of the sales promotion 영업 판촉. 영업 판촉 held last month 지난달에 있었던 영업 판촉의 효과를 평가하는 그런 보고서를 보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기는 명사 목적으로 명사 자리고 a번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함정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은 보기를 보니까 most하고 more가 나와요. 이거 비교급 최상급이 나왔네. 그럼 비교급이나 최상급을 묻는 문제구나 라고 그냥 바로 판단을 해버리고요. 앞에 더자가 있으니까 최상급 앞에 더 쓰는데 하고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보기를 보고 더자를 보고 그리고 most를 고르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함정이 빠진 거죠. 더자가 나온 또는 얘가 최상급이 돼야 되는데 더자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명사 이렇게 고르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더자 다음에는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요. 최상급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고 비교급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자만 보고 뭐 이렇게 바로 고르기보다는 가능성들이 다 조금씩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인지 확인하고 고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억하는 거 우리 아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머리를 열고요. 그 안에 넣고 잠그래요. 네, 여러분도 머리에 넣고 잠그시기 바랍니다. 생각주머니, 생각주머니에 넣고 잠그시기 바래요. 자, 이번에는 다른 패턴 볼게요. of the two가 나오면은요. of the two, 그러면 the plus 비교급 쓸 수 있습니다. 일단 of the two니까 둘 중에서란 말이니까 비교급 써야 되죠. 비교급 당연히 써야 되고 여긴 최상급 쓰면 안 돼요. 둘 비교니까. 그리고 비교급 앞에 더가 올 수도 있습니다. Of the two plans 두 개의 계획 중에서 제출된 두 개의 계획 중에서 Andrew's plan, Andrew의 계획이 is the 어떻다? 그래서 요거는요. 계획을 꾸며주는 말이죠. 계획이 어떻다? To implement, 시행하기에 than the other one, 다른 것, the other, 다른 것. 다른 것보다 시행하기에 어떻단데요. 자, 여기서 지금 형용사가 와야 되는 거죠. 자, 사실은 여기 더자가 올 수밖에 없는 거는 여기 뒤에 앞에서 언급된 플랜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명사 앞에 형용사 오는 거고 그리고 이 명사가 비교급으로 구체화가 됐기 때문에 더가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를 쓰게 쓸 수 있는데요. So the 그 다음에 어떠한 plan 해서 형용사오고요. 비교급 와야 됩니다. 둘을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급 와야 되고 자리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뭐가 정답이 되냐면 easier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The easier to implement than the other one. 그래서 easier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 어떤 실수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덧자만 보고 아 명사! 그래서 easiness를 고른다든가 덧자만 보고 아 최상급! 그래서 easiest를 고른다든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안 돼요. 둘을 비교하기 때문에 비교급 쓰셔야 되고요. 뒤에 있는 명사 수식으로 형용사인데 뒤에 명사 생략되는 거예요. 또는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Andrew's plan 그냥 is easier. 덧자 없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얘는 뭘로 본 거냐면 그냥 보어로 본 거예요. Plan is easy 에서 easier 더 쉽다 해서 꼭 덧자를 쓰지 않아도 그냥 덧자 없이 비교급만 써도 되고요. 더 플러스 비교급 쓰셔도 됩니다. 정답은 D번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패턴 6가 되네요. The 비교급, the 비교급. 우리가 지금 덧자가 사용되고 있는 그런 패턴들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뭔가요? 문장이 두 개를, 우리가 보통 두 개를 접속사를 연결해야지 두 문장 연결하잖아요. 근데 접속사 없이 그냥 앞에 문장, 뒤에 문장 똑같이 더의 비교급, 더의 비교급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만들면 접속사 없이 두 문장이 연결될 수 있어요. A 하자마자 B 하다란 뜻이에요.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란 뜻이에요. A 하면 할수록 여기가 A면 A 하면 할수록 더 비하다 이런 문장이 나오는데요. 자, because this game is well developed 이 게임이 잘 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the more time 비교급으로 시작했죠. The more time goes by는 지나가다.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럼 뒤에도 뭘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접속사 없이 두 문장 연결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게임은 더 돈을 벌게 될 것이다 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게 막연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요. 원래 이 문장은 어떻게 만들어져 나오는 거냐면 The game is profitable. 돈이 되는 이란 말이에요. The game is profitable. 이 게임은 돈이 됩니다. 에서 이거를 지금 비교급 만드는 거죠. 더 돈이 된다. 그럼 얘를 비교급 만들어요. 그러면 more profitable이죠? 이걸 비교급을 만든 다음에 문장 앞으로 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더를 붙여서 빼주고요.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됩니까? more profitable을 더를 붙여서 맨 앞으로 빼주고요. The more profitable. 그 나머지는 그대로 써주는 거예요. The more profitable the game is 이런 문장이 나오게 되는 거죠. The more profitable the game is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more profitable. 덧자 있으니까요. 정답은 B번이 됩니다. 여기 첫 번째 문장은요. 왜 이렇게 된 거냐면 이게 더 플러스 비교 원래는 그냥 time goes by죠. Time goes by. 뭐 또는 뭐 much time goes by인데 그거를 비교급 만드니까 more time이 되고요. 그리고 맨 앞으로 빼줘야 되는데 빼줄 게 없어요. 얘가 원래 주어 자리가 맨 앞이잖아요. 지금 이게 주어 자리를 비교급 만든 거죠. 여기서는 the more time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빼줄 게 없어요. 빼줘도 그 자리야.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the more time 주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the more time goes by가 나온 게 됩니다. 자, by car가 있어요. by car. 여기에는 우리가 차로 해서 by 다음에 교통편 우리가 차로 다음에 교통편 쓰는데요. by 다음에 요거 관사 없이 교통편 쓰죠? 네, 관사 없이 씁니다. 그래서 by 다음에 교통편 관사 없이 들어가요. 관사 쓰면 안 됩니다. Shoppers of the outlet mall 아웃렛 몰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보통 get there 거기 갑니다. by car가 되겠죠? by car. 네, by car. A번 됩니다. Since the public transportation is not well developed, 대중교통이 잘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거기에 차로 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by가 아니라 여기 다른 전치사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전치사로 여기에 뭐 in이라는 전치사를 쓴다면 이거는 꼭 한정사랑 같이 와야 돼요. 그래서 in there 여기가 복수니까 in their cars가 되겠죠. in their cars. 또는 in their car 또는 cars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전치사가 있으면은 앞에 뒤에 뭐 대어나 the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데요. by이기 때문에 관사 없이 소유격 없이 바로 그냥 명사 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the 쓰는 용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수량사의 문제 나오는 패턴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사가 few가 있는데요. 그냥 few를 쓰면은 부정의 의미가 있죠. 몇몇. 이거 복수 수식하는 거고요. 복수를 수식하는 거고 이거 생략하고 few만 쓸 수 있는데 이건 부정의 의미가 있고 a few 하면은 마찬가지로 복수 수식하고 생략할 수 있는데요. 어자가 있으면은 몇몇 사람들 또는 몇몇이란 뜻이죠. 자, 우리가 수량사 앞에는 더를 안 붙인다고 해요. 수량사 앞에는 더를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the few는 말이 있습니다. the few는 돼요. The few는 되고요. The few 하면은 소수자들을 일컫는 말이 돼요. 이거는 하나 기억을 해주시고요. The few 소수자들입니다. For designer, 모피 디자이너들은 is rather new term. 아, 모피 디자이너라는 이 언어는 is rather 다소간 new term 새로운 용어이다. 이 한국에서는 그리고 linen is among among 하면은 전치사인데요. 이거 one of some of의 의미가 있어요. One of, some of.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이거 더 자가 나오는데요. 더랑 같이 더 few 써서 몇몇 중 하나이다. 몇몇 안 되는 사람들 중 하나이다. Of a new crop. Crop은 농작물이라는 뜻이지만 여기서 농작물 말이 안 되죠. Group이라는 뜻이 있어요. Group, 다수 때. 그래서 디자이너, 새로운 디자이너 그룹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거 A번 정답이고요. The few 몇몇 사람들이란 뜻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소수자들. 자, few 좀 아까 설명을 했는데요. A few가 복수명사 수식하고요. 생략할 수 있고 few가 복수명사 생략할 수 있는데 어자가 있으면 몇몇 긍정으로 가고요. 긍정. 그 다음에 그냥 few면은 부정. 수식하는 말을 부정해 준다라는 것 기억을 해주세요. I have a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네, I have a few friends 하면 친구가 없다라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는 친구가 참 많았는데 이게 어떻게 결혼하고 살다가 보니까 친구가 없어졌어요. 내가 또 막 친구를 찾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강의하느라고 바쁘고 책 쓰느라고 바쁘고 그 다음에 또 뭐 결혼해서 애 키우느라고 바쁘고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마음적인 여유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 만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굳이 만나자 그러면은 즐겁게 가서 만나는데 내가 굳이 찾아서 잘 만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친구들이 막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우리들 모이자. 동창회도 하고 그래야지.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친구들 만나고 있는데요. 친구들 만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Since our products. 자, 우리의 제품들이 go through는 겪다. 겪다. Thorough는 철저한. Quality control process 한 품질 관리 과정을 철저한 품질 관리 과정을 통과하기 때문에 since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때문에 뭐뭐 이후로. 자, 때문에 they require 여기서 they는 뭘 받는 건가요? 앞에 있는 이 product를 받는 거죠. 그 제품들이 우리의 제품들은 요구합니다. 수리를 필요로 합니다. 그 수리가 필요하다. 어떤 수리? 요거를 꾸며주는 말인데 보기를 보시면은요. 일단 quite은 부사예요. 이거 형용사 자리죠? 그러니까 안 돼요. often도 부사예요. 종종이라는. 일단 품사에 맞는 것부터 고르고 보셔야죠. 그 다음에 any하고 few가 남았는데요. any repair는 어떤 수리라는 의미고요. 어떤 수리라도라는 의미고 few는 few repairs 아까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러죠. few repairs를 필요로 한다는 얘기는 수리가 거의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답은 네, 맞아요. D번이 되겠죠? 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요. 이런 특징들 잘 알고 계셔야 돼요. 품사도 알고 계셔야 되고요. few는 부정의 의미가 있다. 복수 수식하는 거고 부정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번에 some 볼까요? some은 복수명사나 불가사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뒤에는 명사 생략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some이 얼마간의란 뜻이죠. 얼마간은 주로 긍정문에 쓰고요. 우리가 부정문에는 some 대신에 보통 any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I have many used children's books. used, 중고.
그 어린이 책들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if you need가 나왔는데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책을 받는 거죠. 앞에 있는 책을 받는 거예요. If you need 그 책이 좀 필요하면 이런 의미죠. 그럼 books를 대신 받는 말이 와야 되는데 자 once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 once는 우리 지난번 강의에 나왔었죠? once는 예, 지난번 대명사 강의에서 once는 수식을 받지 않으면 혼자는 못 쓴다 그랬어요. 그죠? 수식을 받지 않으면 이거 아무것도 수식 받는 말이 없는데 once 못 쓰고요. few를 쓰면은 few는 방금 전에 부정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책이 있으면 당신이 필요하면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 if you need 책이 좀 필요하면 가져가라는 건데 이거는 if you need few 책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거 말이 안 맞고요. some은 말이 되죠. 뒤에 있는 명사 생략하고 썼어요. 앞에 있는 말을 받아서 if you need some books에서 book 생략하고 some만 썼어요. none 하면은 이거는 아무것도 대명사죠. 요 명사예요. 예 명사고요. 그 다음에 명사하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거죠. if you need none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면 자 정답은 C번. C번이 됩니다. 자, any가 아까 some을 대신해서 긍정문, 부정문에서, 조건문에서 any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any가 더 중요한 거는 강조의 의미로 긍정문에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때는 단수를 수식할 수도 있고요. 복수, 불가사 모두 수식 가능하고 긍정문에 쓸 수 있습니다. any가 긍정문에 나와요. 근데 시험에서 그래서 any를 봤을 때 무조건 긍정문에는 some, 부정문에는 any 이렇게 해버리면은 예,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긍정문이더라도 any가 답이 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대열한 no file folders, file folder가 없다. left 남아있는 in the office supply room, 재고실에 뭐 공급실에 office supply room에 사무용품실에 남아있는 file folder가 없습니다. So, 그래서 If you have 조금 있으시면 이 브라이언에게 알려주세요란 말이죠. 오늘 좀 있으면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좀 있으면 알려달라는 건데 뭐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some 했을 때랑 의미가 좀 비슷하죠. If you have some 이래도 돼요. 근데 보기에 some이 없잖아요. 그쵸? it는 어때요? 일단은 몇 가지 문제가 있죠. 앞에가 folder 수는 복수인데 it는 단수예요. 그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it는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건데 이거는 똑같은 그 파일이 아니라 그냥 아무거나 파일이 좀 있으면 그러니까 그냥 파일이라는 말만 받아오는 거지 똑같은 걸 지칭하는 거 아니죠? once는 지금 꾸며주는 말이 없죠? 안 되고요. few는 부정이잖아요. 있으면 알려달라는 건데 few는 없으면 알려달라는 거니까 내용이 안 맞죠? 네, 정답 D번이고요. any envelopes에서 any file folders에서 file folders를 생략하고 any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파일 폴더라도 있으면 이라는 강조의 의미로 any가 정답 됩니다. much라는 게 있어요. much는 불가사 명사만 수식하죠? 네. 그리고 much에서 하나 더 중요한 거는 비교급을 수식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거예요. 요가 클래스가 아 제가 다음 달에 좀 요가를 좀 배워볼까 하는데요. 비싸네. 12만원이라 되네요. 한 달에. 몇 번 가는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자, 요가 클래스는 held. 이게 지금 동사는 아니죠? 과거분사로 쓰였어요. 목적 없으니까. 열리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열리는 요가 수업은 at the institution에서 학원에서 낮 동안에 열리는 요가 수업은 charges 부과합니다. as 뭐 as가 나오는데요. 이게 12만원, a month, 한 달에 12만원만큼이나 많이 부과한다. 라는 의미로 as much, as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만큼이나 많이, 뭐뭐만큼이나 많이. 자, 이거 지금 가격, 돈을 얘기하는 거니까 a few, many 이런 거 안 되고 이거 사이즈가 아니잖아요, 돈은. 그래서 많다라는 의미로 A번이 정답이 됩니다. As much as는 12만원만큼이나 많이 이런 뉘앙스로 가는 거고요. As little as를 만약에 쓰게 된다면은 as little as를 쓰게 된다면 12만원이 되게 적은 느낌으로 쓰는 거예요. 12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돈을 부과한다 이런 의미로 little에 들어가는 거고요. A번이 정답이 됩니다. Esther's restaurant은 offers 제공합니다. 자, 무엇을 제공하는데요? More pleasant environment. 자, more pleasant environment. 더 즐거운 환경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자, 여기에서 특징은 모어에 있는 거예요. 모어는 비교급이죠. 그럼 비교급을 강조하는 단어로 요거를 꾸며주는 거니까요. 비교급 강조하는 단어는 much. 그래서 much가 비교급 강조 단어로 중요한데요. 비번 much more 훨씬 더 많은, 예, 훨씬 더 그런 pleasant한 그런 environment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급 강조 much more pleasant, 비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건 진실로, 절대적으로, 매우 이렇게 되는 거죠. 비교급 앞에는 비교급 강조와 much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비교급 강조 much도 있지만 뭐 a lot도 있고요. 그죠? a lot도 있고 그 다음에 even, 심지어란 뜻으로 even 이런 것도 비교급 강조 됩니다. far도 있고요. far. One of the 복수명사. 이것도 시험에 아주 좋아하는 패턴이에요. One of the 복수명사. 여기서 one은 무슨 의미? 하나라는 의미. 하나. 수량사 하나. 뭐뭐 중에 하나. 뒤에 복수 나와야 돼요. 왜? 여기가 one이라고 해서 이걸 단수 쓴다고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뭐뭐 중에. of가 뭐뭐 중에이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라는 의미로 여기 one 쓰셔야 돼요. 그럼 뭐뭐 중에 하나. 얘가 주어로 오면 동사는. 주어가 복수가 주어가 아니죠. 여기에는 one이 주어예요. 그래서 one of the 복수명사가 주어로 오면 여기 단수동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요. 여기 복수 고르는 문제 있고요. 여기 one 고르는 문제 있고 여기 동사 수일치 시키는 문제 아주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one of the가 있기 때문에 뭐뭐 중에 하나인데 이거 복수 써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볼 것도 없죠. one of the 해서 뒤에 복수 바로 골라주시면 돼요. duties가 되는 거죠. One of the duties, the recruit 하면 신입이에요. Have, 신입들이 갖는 duty 중 하나는 의무. 임무들 중 하나는 is to report to work가 출근하다. Report to 하면 어디로 출두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로 출두하다. Report to work on time, 제 시간에 늦지 않고 제 시간에 출근하는 것이다. 비동사 뒤에 to 부정사 쓰면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알죠? Of the new employees, 자 새로운 직원들 중 뭐뭐가 at the company, 회사에 새로운 직원들 중 뭐뭐가 is given a special assignment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에 직원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much라든가 이런 거는 못 오는 거예요. 여기가 셀 수 있기 때문에 여기 much 이런 거 못 오고요. all이나 every나 each나 most는 이 셀 수 있는 말이랑 갈 수는 있는데 일단 every도 안 되는 게 이거 명사 자리죠. 여기 명사 자리인데 every는 명사 아니잖아요. every는 반드시 형용사라는 거. 반드시 형용사라는 거 단수명사 수식해야만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every 안 되고 그럼 all이나 each나 most가 전부 문법적으로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은 돼요. 모든 직원들 전부, 모든 직원들 각각, 모든 직원들의 대부분. 근데 이거를 해석으로만 고르려고 하면 다 말이 되기 때문에 정답을 고를 수가 없어요. 여기서 어떤 힌트가 있죠? 어떤 힌트? 여기 있죠? 예, is, 띵동. is가 힌트가 됩니다. 왜? is가 동사가 나오려면 주어는 뭐여야만 되는 거죠? 단수이어야 하는 거죠. 이 지금 보기 중에서 단수는 어떤 겁니까? 단수를 만들어주는 건 is밖에 없죠? 그래서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이거 주어 자리니까 c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고르면 됩니다. 수량사가 보기에 나오면 수량사는 반드시 수와 뭔가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Another, other, others가 보기에 종종 나오죠. Another는 a plus on plus other. 그래서 또 다른 하나란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 단수명사 나오고요. 생략하고 예, 혼자 명사를 쓸 수 있어요. 물론 단수 취급이죠. 그때는. other는 복수명사나 불가산명사 수식해요. 다른이란 뜻이에요. 다른 뭐뭐들 또는 다른 뭐. 근데 얘는 형용사예요. 생략이 안 됩니다. 생략 불가예요. other는 형용사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other를 줄이면 뭐가 되냐면 other 복수명사를 줄이면 others가 됩니다. others. 아 그러면 others는 명사란 얘기예요. 복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이런 포인트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another 단수명사 나와야 되고요. 혼자서 명사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수 취급이고 other는 꼭 형용사로만 쓰이고요. others 하면 이건 명사만 되는 거고 복수 취급한다라는 거 이런 특징들 알고 수화하고 맞춰서 예, 수화하고 맞춰서 문제를 풀면 문제는 쉽게 풀립니다.
자, we never have you submit 하면 have 목적어 원형 쓴 거예요. 사역 동사로. 당신이 제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We never have you submit your personal information, 개인 정보를 절대 제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Such as, 예를 들면 your address, 당신의 주소나 폰 넘버나 birthday나 아니면 하고 나갔는데요. information이 나오네요.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through the internet을 통해서. 그러면 요거 지금 information을 꾸며주는 형용사 자리란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형용사가 올 수 있고 information이 뭔가요? 불가산 명사죠.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근데 each other는 서로란 뜻이고요. 명사나 부사 역할하는 거예요. other such는 이게 such가 없으면 학생들이 아마 other를 많이 골랐을 거예요. other는 불가산 명사 수식하니까. 근데 이 such 때문에 이게 잠깐 헷갈려서 비번을 안 고른 사람들이 많은데요. such는 명사라 명사 구를 수식해주는 단어예요. 그러한 해서 명사라 명사 구를 수식해주는 단어고요. other는 불가산 명사 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other such information, other such information, 다른 그러한 정보. 그래서 비번 정답이고요. 이걸 C번으로 실제 시험에서 답한 사람들이 매우 많고 이 문제를 계속 주면 학생들이 전부 거의 C번이라고 답을 해요. Another, 근데 왜 안 되죠? Another는? Another는 단수명사 수식하는 거죠. 단수명사. 근데 information은 단수명사 아니잖아요. 이거는 매우 유명한 단어라서 웬만한 토익 공부하는 학생들은 불가산 명사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nother를 고르는데 Another는 단수명사 와야 된다라는 거 one another는 each other랑 같은 말이에요. 서로라는 명사나 부사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여기 불가산 명사라는 거에서 비번이 정답이 되고요. 보기가 another, other, others 올 때는 이게 형용사 자리냐 명사 자리냐 단수를 수식하느냐 복수를 수식하느냐 불가산을 수식하느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Some like red roses. 어떤 사람들은 red roses를 좋아하고 그러면 some이 나왔으니까 이건 뭐예요? 이거 동주어 자리인데 some이 나왔으니까요. some하고 짝을 이루는 건 others가 됩니다. 자, 다른 사람들은 하얀 장미를 좋아한다. 자, 우리가 짝찾기 문제가 나와요. 짝찾기 문제. 짝찾기인데 one은 보통 another랑 짝을 가요. 하나는 어떻고 다른 하나는 어떻고. 그런데 얘가 여러 개 있을 때, 여러 개가 있을 때 하나는 어떻고 그냥 다른 하나는 어떻고 이렇지만 만약에 둘밖에 없다. 그럼 하나는 어떻고 둘밖에 없어요. 둘. 둘밖에 없는데 하나는 어떻고 했으면은 얘는 마지막 하나가 되는 거죠. 이 another는 여러 개 중에서 그냥 또 다른 하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one하고 the other가 짝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짝 차는 문제들이 나오고요. some하고는 그럼 뭐가 짝이 됩니까? some은 얼마간, 어떤 건 어떻고 다른 것들은 어떻고 해서 요거는 others랑 짝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some, others, one, another 짝을 이룬다는 거 생각하시고요. 얘가 이 여기가 마지막이라면 더 짜가 들어간 the other 또는 the others 나머지 전부를 의미하는 거라면 the others 됩니다. 자, 방금 얘기한 거 던데요. The other, the others인데 이 더라는 거는 마지막 남은 거에 붙여요. 마지막 남은 거. 마지막 남은 거에 더를 붙입니다. 그래서 the other 다음에 단수명사 올 수 있고 the other 다음에 복수명사 올 수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다른 뭐 마지막 나는 다른 것들 전부 이런 의미로 이렇게 되는데 단수명사일 때는 그냥 생략하고 the other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the other 하면은 단수가 되는 거예요. the other까지만 쓰면 단수. 마지막 남은 하나가 되고요. 단수 취급입니다. the other 복수는 줄이면 the others가 돼요. 네, 나머지 전부가 되고요. 당연히 복수 취급이 되죠.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세요. the other가 형용사로도 쓰일 수 있지만 그냥 the other 하면 단수, 그 다음에 단수명사 수식한다라는 거, the others 하면 명사인데요. 복수라는 거. 나머 그리고 덧자는 마지막에 붙인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One of the three plans, 세 개의 계획, 제출된 세 개의 계획 중에서 두 개가 그랬어요. 그럼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수락 불가능하다. On a tight budget, 타이트한 예산 때문에. 그래서 한다면은 세 개 중에서 두 개 빼면 하나밖에 안 남죠. 이 하나는 마지막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이거 주어 자리죠? 주어 자리 아니래요. One을 꾸며주는 자리인데요. The other, the other, D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하나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덜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The other one, 마지막 하나 남은 그것은, 그것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다. 근데 더가 보기에 나왔을 때 덜을 붙일 때 이게 마지막에 덜을 붙이는 건데요. 내 생각에 내 맘대로 마지막이 겠거니 하면 안 돼요. 지금 문제에 여기처럼 세 개 중에서 두 개가 라고 확실히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마지막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게 있을 때 마지막이란 걸 하는 거지. 아까 우리 이거 중에 이것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레드 로지스를 좋아하고 이거 나머지 전부라고 하면 안 됩니까? 나머지 전부. 근데 이게 지금 전체가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잖아요. 문제에. 그쵸? 이런 경우에 내 맘대로 나머지 전부라고 막연히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제에 반드시 나머지라는 그게 언급이 될 때 그때 덧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덧자 붙이지 않도록 하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짝 찾는 거죠. One another, some of others. If we apply for, apply for 지원한다면 the online banking transaction, 온라인 은행 거래를 지원하신다면, 신청하신다면 you can transfer, 당신은 transfer, 돈을 옮길 수 있습니다. From one account, 한 계좌에서 from to, A로부터 B로 한 계좌에서, 그럼 뭐예요? 하나에서 다른 계좌로죠. one하고 짝을 이루는 건 another죠. another 뒤에 account가 있는 거지만 생략하고 안 쓸 수 있죠. 반복되는 말이니까 생략합니다. one account to another. 그래서 A번이 정답이 되고요. 여기다 덜을 쓸 수 없는 건 그냥 한 계좌에서 그 많은 것 중에서 또 다른 계좌로 옮기는 거지 꼭 어떤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one하고 another가 짝을 이루게 됩니다. not one of인데요. 요거 부정어 고르는 문제가 몇 번 나왔어요? not은 수량사, 어나 수량사, 수량사. 그 다음에 동사를 부정하는 말. 그 다음에 no는 명사 부정이에요. 명사 앞에 씁니다, no는. no는 형용사예요. 명사 앞에 써요. none 하면은 얘는 이거 자체가 명사예요. 그 다음에 neither는. neither는 형용사로도 쓰고요. 명사로도 쓰이는데 neither는 둘일 때만 써요, 대상이. 대상이 둘일 때만 쓰고요. 이거 단수명사 나오죠? neither car. neither car. 또는 이거 생략하고 neither만 쓸 수도 있어요. 단수 취급이죠. 그래서 neither는 둘일 때만 쓰고요. 단수 명사 수식하고 그거 생략하고 혼자 쓸 수 있는데 둘 중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의미죠. neither car. I like neither car 하면은 나는 아무 차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고요. nothing도 이거 명사죠. nothing 명사 사물을 수식하는 건데요. nothing 명사고요. nothing of 쓰지 않습니다. 이렇게 neither of, none of는 쓰고요. none of는 셋 이상의 neither of는 둘일 때 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보기에 있다면 이 품사가 뭐냐, 어떤 단어들이랑 같이 가느냐, 그거 염두에 두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one of the students, 학생들 중 하나, participating, 참여하고 있는 그 candlelight rallies,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중 한 명이네요. for reducing, 뭐에 대한 촛불 집회냐면은 reducing tuition, Advotation 하면은 등록금을 줄이고자 하는 촛불 집회에 참석하고 있는 학생들 중 하나. 지지한다, 법안을, 새로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러면은 자, 이거를 부정해 주는 건데 학생 중에 한 사람도 그렇게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 no는 이거는 형용사라 그랬죠? 명사 수식이고요. not은 어나 수량사 앞에 쓴다고 했죠? 어나 수량사 앞에. nothing 이거 자체가, none이나 nothing은 자체가 명사죠? 이거 자체가 명사예요. 자, 일단 이 자리에는 one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명사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nothing하고 나는 빼고요. 그건 no하고 not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사람처럼 해석이 되죠? 학생들이니까 사람처럼. 이 one이라는 단어가 사람이란 뜻이 있잖아요. 기억하세요? one이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라는 걸로 보고 명사네. 명사 앞에 no 해서 no를 고르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one은 사람들이란 뜻이 아니라 하나란 뜻이에요. one student. one student에서 그래서 학생처럼 사람처럼 해석이 되는 거고 이거 생략하고 one이 남은 거예요. 하나의 학생. 그 학생들 중 한 사람의 학생. one이란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량사로 쓰인 거고요. 수량사는 수량사 부정은 not이 하는 거죠. 저 not이고요. not one of를 아예 그냥 외워버리셔도 돼요. not one of 뭐뭐 중에 하나도 뭐뭐가 아니다. not one of 그냥 외우셔도 됩니다. no 쓰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no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로 쓰이는 거예요. direct flight 하면 직항이야. 직항. 직항이 is scheduled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청주에서 시애틀까지.
그러면은 이걸 부정을 해둘 때 명사기 때문에 명사를 부정해주는 no.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건 자체가 명사죠? 또는 뭐 형용사도 되지만요. 그래서 직항, 어떤 직항도, 그리고 neither는 둘일 때만 쓰는 건데 이게 꼭 둘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직항도 일정이 잡혀지지 않다 해서 no direct flight A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온 게 또 있어요. every가 아까 제가 반드시 뭐를 기억하라 그랬냐면 단수명사 수식하는 걸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는 형용사로만 쓰인다고 했어요. 근데 이 every가 뭐도 있냐면 기간을 동반하고 나와서 빈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every 다음에 기간은 뭐뭐 마다란 해석이고요. all 다음에 기간은 내내란 말이에요. every evening 하면은 저녁마다고요. all evening 하면은 저녁 내내가 되는 거예요. every month 하면은 매달 마다가 되는 거고 all month 하면 한 달 내내가 되는 겁니다. 자, every month. team leaders가 are required to submit 하면은 제출해야 한다. A performance assessment report, 업무 수행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평가 보고서를. 자, 그러면 여기서 six months가 나오는데요. six months. 자, all six months 하면은 6개월 내내라는 의미고, several 하면은 일단 several은 복수에 쓰는 거고 여러 개라는 뜻이에요. 여러 개. every 다음에 기간이 나오면 빈도에서 every six months 6개월마다. most는 대부분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기 뭐가 들어옵니까? 6개월마다 제출해야 된다는 의미로 C번. every 다음에 단수 쓴다 그랬는데 얘는 복수가 왔네요. 이거 어떻게 가능하죠?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원래 끊어져 있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그냥 단위를 준 것뿐이에요. 이게 six months가 six months라는 게 사람들이 그냥 months라는 단위, 뭐 day라는 단위를 줘서 six months를 얘기하는 거지 이게 6개월이라는 기간이 끊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을 한 덩어리로 보는 거야. 그래서 시간, 거리, 가격, 무게는 이렇게 복수로 쓰지만 6이니까 복수로 쓰지만 한 덩어리일 때는 하나 취급해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every 수식할 수 있고요. every six months는 6개월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수량사 배우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또 봬요. 수고하셨습니다.